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깝다 권비의 최종 강의입니다, 이제. 여태까지 앞에서 이제 9가지에 대해서 쭉 봤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로 성적을 올려놓으면 진료가 아니라 진로 선택에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이 사교육에 대한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결국은 좀 진로 문제잖아요. 이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 좋은 대학을 나와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진로를 그래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나 기대 이런 것이 이제 사교육 문제의 뿌리이기 때문에요. 이 아깝다 학원비의 마지막 주제를 진로와 관련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기 그림도 있죠. 일단 성적을 올려놓고 보자. 이건데요. 사실은 저도 고백하면 이 사교육 국정원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애들한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고1 이렇게 담임하거나 고2 이렇게 담임하면, 야, 너희 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성적 올려놓고 보자. 성적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진로에 대해서 다양한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그때 좀 고민해도 되지 않겠냐.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공부해, 임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저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같이 이런 진로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이러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이 바뀐 그 단초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요. 그뭐좀더 풍부한 내용은 저희 이제 등대지기 학교나 이 다양한 강의를 통해서 이제 될 테니까 그때 이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접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그 배치표입니다. 대학 배치표. 그래서 이 저희 그 진로 지도의 목표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한칸더 위에 있는 대학을 갔으면 하는 게 부모님,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제 고3 학생들 수능 시험 끝나고 입시철이 되면 이렇게 이 소위 장판지라고 부르거든요. 이 장판지 배치표를 펴놓고 어떻게 하면 좀더한 칸이라도 높은 그 대학 서열에서 사실은 이거 점수 위주의 서열인 거죠. 여기서 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야지, 그러니까 서열에서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을 가야지, 여기서 또한 칸이라도 높은 데 있는 직장을 갈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취업 희망 직장 1위, 이 고용정보원에서 대학생들한테 직업 선호 실태 조사를 한 건데요. 1위가 전체 남학생, 여학생 다 삼성이에요, 다 삼성. 잘 보이시진 않을 텐데, 그 다음 2위는 다 공공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공공기관, 그 다음 3위 삼성전자, 여학생은 국공립 학교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소위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 기준이, 그러니까 두 가지죠. 딱 직업 안정성. 그리고 연봉.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랬던 게 저희끼리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국책연구기관이나 경제연구소에서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정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면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냥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일자리다. 이렇게. 여기는 또 기업이라고 치고 이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진로에 대한, 그리고 소위 좋은 일자리에 대한 철학과 어떤 이런 것이 정말 빈곤하구나, 라고 하면서 좀 사실은 절망적인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실 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로드맵은 이거죠. 이제,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적을 올리자. 딴 생각하지 말자. 두 번째, 좋은 대학 가자. 성적 올려서.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아까 취업 희망 직장에서 또한 단계라도 높은 소위 좋은 일자리에 진입하자. 이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일반적인 로드맵이고 사실 이 사교육 문제에 근본 원인이고 뿌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밑에서 이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로드맵이 과연 좀 올바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가치로 판단해서 올바르냐 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이냐? 사실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올바르기 때문에 내가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이렇게 우리 자녀와 함께 가시밭길을 가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 로드맵이 현실적인 로드맵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현실성에 대해서는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숫자가 뭘 의미하시는지 잘 모르시겠죠? 홍기 선생님, 찍고 계신 홍기 선생님 알고 계시나요? 예. 그 20대 9,980은 우리나라의 직업이 만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뭐좀 많이 잡으시는 분은 15,000개에서 2만 개까지도 보는데 어쨌든 좀 최소한 1만 개 이상 직업이 있다. 그런데 부모님들한테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딱 20개 안에서 나온대요. 9,980개 중에 대답하는 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20개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만 개의 직업이 있다. 이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앞에 거는 소위 서울대 연고대 우리가 스카이라고 부르는 학교의 입학 정원입니다. 11,271명이. 요 뒤에는 뭐냐면 전국의 중3 학생들 중에 반 1등을 하는, 그러니까 학급수예요, 학급수. 중3, 전국에 있는 중3 학생들의 학급수가 19,143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뭐냐 하면 반에서 1등을 하는 애들이 19,143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이렇게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우리 애가 지금 반에서 1등을 해도 소위 스카이 정원, 스카이 가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뭐 지역별 편차나 뭐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사실은 어쨌든 쉽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20개 안에 들어간다는 거, 11,271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최종 거예요. 56만은 매해 그 대학을 졸업하는,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채용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숫자가 한 56만 정도 된다고 하고요. 2만에서 3만은 이제 아까 소위 좋은 일자리, 대기업, 공사, 이런 일자리의 개수를 다 합치면 한 2만에서 3만.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뭐한 2만 개까지 줄었다가도 한 3만 개에서 뭐한 4만 개까지 늘기도 하고, 한그 정도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뭐 그냥 다이 안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퍼센테지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비를 안할 거냐, 정말. 다 여기만 보고 가다가, 그럼, 이렇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어떡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학교에서 보면 끝까지 유보를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학생과 학부모에게 물어보면, 다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 그러니까 서울대 연고대, 내지 저희가 알 만한 좀 상위권 대학들을 다 간다고 그래요. 1등부터 꼴찌까지 거의, 진짜로. 물론 그거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어쨌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고2, 고3 가서 이제 원서를 쓰고 이럴 때 바뀌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정말 끝까지 유보하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진로를 정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고민에 빠지고 패배감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고려가 사실은 있어야 되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조금 본질적인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부모님들이 살아오신 시기는 여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취직하면 어쨌든 그 직장에서의 직무 만족도는 어떨지 모르지만 평생의 어떤 안정된 삶을 보장을 하고 노후를 보장을 했던 게 이제 소위 산업사회 시대의 어떤 그 근무와 이렇게 그 직업생활의 패턴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2020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들의 자녀가 직업 생활을 할 2020년 이후에는 평생 취업의 시대가 될 거고 계속 이제 직장을 옮기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학습 역시도 그냥 20세까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취업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직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평생 학습 시대가 될 거다. 그리고 중요한 능력은 학습 능력이나 창의력이 될 거다. 옛날에는 어떤 성실성, 암기력이었지만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20개의 직업군 내지 스카이라고 하는 대학 2, 3만 개의 일자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을 평생 보장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그 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속에서 자기 발전과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거에 맞는 일자리를 또 새롭게 해나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 평생 취업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되게 무한한 경쟁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좀 발전해서 좀 사회복지도 잘돼 있고 평생학습 체제도 잘 구성되어 있고 직장에서도 그런 걸잘 보장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좋은 거죠. 이렇게 자기가 일을 하고 일을 하다가 관심이 생기는 것에 이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더 공부를 할수 있고 그래서 자기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그런 일들을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유연성을 보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그큰 조직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어떤 뭐죠 이렇게 부속품처럼 이렇게 지냈던 것과는 다르게 오히려 긍정적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물론 그것이 이제 지금과 같은 이렇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힘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그몇 가지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것이 긍정적인 환경이든 부정적인 환경이든 어떤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인 판단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야기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소위 2, 3만 개의 좋은 일자리에 들어간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100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한테 물어본 거거든요. 신입사원들한테 뭐가 불만이냐 물어봤더니 업무 능력이 아니라 뭐라고 대답했어요? 근무 태도와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소위 그 20개 직업 안에, 2, 3만 개의 일자리 안에, 그 다음 좋은 대학 안에 들어갔던 친구, 그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근무 태도와 일에 대한 열정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평생 직업 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살아갈 텐데 지금 당장의 경쟁에서는 조금 앞섰을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의 어떤 좋아하는 일, 적성, 가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경쟁에서만 앞서려고 했던 친구들이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평생을 지내면서의 어떤 그 자기의 직장을 갖고 경쟁력 있게 일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규황 씨의 칼럼입니다. 제가 김규황 씨 칼럼 되게 좋아하는데요.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경로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하나는 관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관계란 얘기를 좀더 읽을게요. 그러니까 정말 관계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죠. 예. 그 남보기에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직업이라 해도 스스로 즐겁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하게 하기만 하다. 20개의 직업이 적성도 재능도 아닌 성적순으로 채워지는 상황에서는 그 20개 안에 들어가지 못한 애들은 물론이고 그 안에 20개 안에 들어간 그 친구들도 과연 행복할 수 있는지, 행복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적순으로 정해지는 직업들만 강조되다 보니 부모들은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걸 마치 아이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머리는 좋은데 노력은 안 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곤 한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아이라는 사실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공부는 여러 적성 가운데 하나이며 공부를 잘해야 하는 직업은 아까 말씀드린 1만 개 중에 극히 일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